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 짤막하게 한번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짚어보고, 그리고 오늘 강세를 또 보였던 2차전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분석을 해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한국경제TV 이상로의 텐텐베거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들 담아서 트렌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방송 보시면서 반드시 시장의 흐름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로의 빨간 줄 유튜브 여러분들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덕분에 힘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한국경제TV에 또 스쿼트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제에 있던 저를 또 끌어올려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뭐 우리가 현재 이제 FOMC를 앞두고 있다 그죠? 근데 이제 이런 FOMC가 항상 앞두고 있을 때마다 체크를 한번 해봤던 것이 이런 이제 그 시장에서 빅 이벤트가 있을 때는 큰 흐름 자체가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환율이라든지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방향성이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뭐 투자를 할때 시장이 올라갈 것 같다, 아니 빠질 것 같다, 어느 정도에 대한 예상이 좀 되었을 때는 맘 놓고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 대신에 이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는 뭔가 지금 오를지 빠질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보다가 매매할까?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거래량도 줄고, 그리고 관망 심리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겠죠. 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특히 이제 금리라든지 환율 같은 경우에는, 큰 흐름 자체가,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금리라는 것은 이자의 개념이니까, 이 이자가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에 따라서 메이저 수급들은 방향을 다르게 잡기도 해요. 환율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환차손, 환차익에 대한 부분이 존재를 하다 보니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아 이거는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런 판단들이 설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FOMC를 앞두고는 항상 큰 흐름 자체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 자체는 결국 이제 금리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물론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점도표가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제 점도표가 나오는 것은 9월 달, 그 다음에 12월 달에 나오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에 대한 표가 나오지만 현재는 이제 코멘트에 대한 부분을 좀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뭘 확인하고 싶어 하냐? 9월 달에 과연 금리 인하를 한다는 뉘앙스를 보일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은 보고 있다고 보고 또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30일 날은 마이크로소프트, 그 31일은 메타, 그리고 이제 1일은 애플과 아마존,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M7에 대한 실적 발표들이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에 대한 이제 기댈 곳이 필요하다는 것이 시장이. 우리가 이제 비밀 언덕이 있어야 된다 이게. 그런 것처럼 시장도 뭔가에 대한 확인을 하고 가자. 큰 흐름을 확인하고 가자는 심리가 강할 수밖에 없는 시장의 분위기다라고 봐야 돼요. 특히 최근에는 미국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시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당연히 조금 제한적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다. 현재는 개별주를 볼 수밖에 없는 시장의 분위기가 연출될 것이다 라는 것을 누차 말씀드려왔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 좀더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은 이런 변수가 남아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해봤던 것을 잠깐 한번 더 언급을 해드리면 트럼프가 이 전기차에 대해서 입장을 조금씩 바꾸고 있다. 요 내용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론에 비춰졌던 것처럼 트럼프가 전기차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추가적으로 또 봤던 것이 이제 이 그레천 휴트머 바로 이 미시간 주지사에 대한 지지율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트럼프도 표계산이 지금 들어갔다
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까지 분석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분석을 해봤는데, 오늘 봐야 되는 것은 지금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그 실적으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 일단 실적은 대단히 안 좋게 발표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일단 제 말대로 반등이 나오긴 했습니다. 자, 그럼 반등이 나왔는데 이 왜 이거를 반등이 나왔을까?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같이 볼게요. 우선 이제 에코프로 BM의 실적입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이제 중간 소재에 대한 부분인데 매출이 많이 줄었어요. 매출이 전기 대비, 그 1분기 대비해서 16%, 대신에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 가까이 줄었어요. 이 매출은 줄는 게 사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매출이 늘다는 거는 시장이 커진다고 볼 수 있죠. 시장이 확대된다. 근데 매출이 줄다, 매출이 줄었다는 것은 시장이 축소되었다. 실제 EV에 대한, 이제 순수 전기차에 대한 판매가 줄면서 이런 중간 소재에 대한 수요도 줄었다.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밑에 나온 이제 마진, 우리가 OP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기 대비해서도 약 40% 가까이 줄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보면 지금 현재 96% 가까이 줄었으니까 엄청난 하락폭이 나타난 거예요. 자, 일단은 에코프로 BM, 이 에코프로 BM만 이런 실적을 보였느냐? 이제 중간 소재 기업이니까. 동종 업종을 한번 같이 보면 포스코 퓨처엠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은 줄었습니다. 매출액이 전기 대비해서도 한 20% 가까이, 그리고 이제 전년 대비해서도 한 23% 가까이가 하락을 했고, 영업이익도 앞서 봤던 우리가 에코프로 BM만큼 이제 전년 동기 대비 한 94% 빠졌어요. 왜 이렇게 빠졌을까? 우선 이제 리튬 가격에 대한 하락이 크게 나타났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전구체에 대한 부분 또는 이제 우리가 양극재에 대한 부분은 결국 리튬 가격이 상승을 해야지만 마진폭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실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리튬 가격이 꾸준하게 하락을 하면서 특히 우리가 이제 수산 리튬, 탄산 리튬 모두 다 가격적인 하락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제 탄산 리튬 같은 경우에 중국에 대한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지금 현재 리튬 가격이 전반적으로 많이 하락하면서 올해는 중간 소재 관련된 가격들도 함께 하락을 했고, 그렇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부진으로 주가는 현재까지 하락했다. 자, 맞죠? 근데 이제 시장이 점점 반등을 좀 붙이고 있는 모습들인데, 자,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것이, 그러면 지금 10분의 1 토막이 났다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마찬가지로 지금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포스코 퓨처엠도 그랬죠. 그러면 이제 실제 리튬 가격이 그만큼 빠졌느냐? 실제 리튬 가격을 보면 작년에 2분기 정도 가격대가 한 30 정도였다면, 30만 정도였다면 올해 이제 2분기에 대한 가격이 한 9만 정도 됩니다. 이 차이를 감안해서 봤을 때, 한 3분의 1 내지 한 4분의 1 정도에 대한 가격 하락이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우리가 중간 소재들에 대한 가격 하락은 10분의 1 토막이 났다라는 거죠. 그럼 리튬 가격의 가격 하락 폭에 비해서 실제로 실적은 더욱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조금 과하게 빠졌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완성 배터리를 만든 업체들도 그만큼에 대한 실적 하락이 나타났느냐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약 20% 정도 빠졌으니까 전반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부진했던 것은 실적으로 봐도 사실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그럼 마진폭은 어떻게 됐느냐. 마진폭은 자,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전기 대비해서 24%가 올라왔고, 대신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보면 약60% 가까이가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한 2분의 1 토막이 났다고 봐야 되는데, 앞서 봤던 중간 소재만큼은 아니지만, 완성 셀에 대한 가격도 하락한 것은 사실이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 SDI도 볼까요? 삼성 SDI도 매출은 한20% 정도 빠졌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차에 대한 전반적인 캐파는 줄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진은 대신 마이너스 37%, 약40% 가까이가 빠졌는데, 현재는 이제 셀 기업들보다도 중간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밑에 협력 밴드에 대한 개념이다 보니까 좀더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보면 우리가 현재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오히려 주가는 반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것은 현재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라는 것은 리튬 가격이라든지 또는 현재 전기차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만을 보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죠? 자, 하지만 주가는 항상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더 과하게 빠지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더 과하게 오를 때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는 좀더 과하게 빠졌다 보는 거예요. 왜? 미국 대선 이슈도 있고, 미국 대선 이슈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언론에 대한 투자 심리 위축도 증시에는 2차 전지에 대한 악재로 작용했기 때문에 실제 하락폭보다 주가의 하락폭이 더욱더 크게 나타났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럼 이것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우리가 분석을 한번 해보면, 우선 이제 리튬 가격에 대한 하락은 실적의 치명타가 맞습니다. 실제로 실적에 상당한 악재로 작용했다. 그래서 우선은 실적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리튬 가격이 반드시 올라야 된다. 이게 필수 조건이라고 볼수 있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순수 전기차에 대한 수요 부진도 나타났다. 다만 순수 전기차에 대한 수요 부진이 언론에서 보도해 왔던 것들보다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왜냐하면 전기차가 수요 부진이 나타났다. 전기차가 수요가 지금 부진하다고 엄청나게 얘기는 해왔지만 실제 그 하락에 대한 부분은 주가 이미 선반영이 다 됐다라고 저는 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선반영이 됐다라고 판단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배터리 셀 기업들, 우리 LG 에너솔루션이나 또는 이제 삼성의 CDI 대비해서 중간 소재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또는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마진 폭이 훨씬 더 감소했다. 그만큼 이런 것들이 리튬 가격에 대해서 연관을 많이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최근에 2차전지에 대한 하락폭이 조금 과하게 빠진 경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러면 여기서 V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 그거는 조금은 저는 좀 제한적으로 보는 이유가, 아직까지 미국 대선에 대한 이슈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회복에 대한 시간은 필요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실적을 보면서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확인을 해 봤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장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빠지고, 우리 생각하고 조금 더 오르고, 그만큼 이제 낙폭과대가 가장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될 때가 많다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도 그게 통용되는 시장이라고 저는 봐요. 작년 7월 26일 날 2차 전지 기업들이 꼭지를 치고 그다음부터 주구장창 하락을 해왔는데, 딱 1년 좀 넘게 지났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을 봤을 때 또다시 한번더 수급은 바뀌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악재는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이었고 이미 되었던 부분도 존재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한번 같이 확인을 해 보셨는데, 또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내용들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 우리가 함께 알아봐야 되는 내용들 업로드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정보들만 취급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또더 좋은 내용 준비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